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흔히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.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국민들과 야당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면 탄핵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계속해서 진실을 부정하고 일부 피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사과를 해왔습니다. 그 결과 자신의 지지자들까지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. 사전 권력과 행정부, 법원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의 오만함과 안일함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인 것입니다.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.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던 청와대의 불법 사찰, 불법 감찰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.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하명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청와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었고 민정수석실은 경찰에게 첩보를 이첩했는데 정식으로 공문 처리는 하지 않았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현 전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했다면 그 자체가 엄연한 불법입니다. 또 청와대는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의 금전수수 의혹을 포착했지만 감찰은 도중에 중단되었습니다.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 전 부시장은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롭게 퇴직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.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에 대해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단원은 윗선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비 효과의 불행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. 끼리끼리의 패권주의가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하게 벌해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기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